형식 감각 동사 사용시기 3일치 보내주셨던 구 감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팔품사하고 감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팔품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지시하는 대명사, 주어의 행동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동사, 주어의 성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명사 외에 다른 것들을 수식하는 부사, 명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감탄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또 문장과 원고는 문장에서 은근히로 나타내지는 레스어 무엇, 뭘 하다인 그인 동사, 얼를 내게인 오 목적어, 무엇이다 무엇다 앞에 나타내지는 시어 문장의 범위는 M 수식으로 있습니다. 주어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에는 동사, 목적어에는 명사와 대명사, 보어에는 명사와 대명사와 형용사, 수식어에는 부사와 전치사와 접속사와 감탄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수식어는 생략이 가능한 성분입니다. 두 번째 문장 형식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면은 단사,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완전 자동사입니다. 이 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보어로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3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으로 완전 자동사입니다. 4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간접 목적어 더하기 직접 목적으로 수용사입니다. 5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격 보어로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여기서 사역 동사란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로 감각 동사를 발표하겠습니다. 감각 동사란 보고 듣고 느끼는 등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먼저 룩은 무엇처럼 보이다. 필은 무엇 같이 느끼다. 사운드는 어떠하게 들리다. 스멜은 어떠한 냄새가 나다. 테이스트는 어떠한 맛이 나다입니다.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는 관전 목적과 직접 목적의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야 합니다. They were my parents gave me a present를 3형식 문장을 바꾸려면 직접 목적어 present와 관전 목적어 위에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전치사인 툴을 넣어야 합니다. 전치사의 툴을 넣어야 하는 동사는 I, cook, find, get, make가 있습니다. 그리고 off를 필요로 하는 동사에는 ask가 있습니다. 툴은 툴과 off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툴을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란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품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사구는 명사와 같은 구시를 하는 것으로 동사와 특정 부사가 포함됩니다. 형용사구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형사와 같은 구시를 하는 것으로 현재 문사와 과거 문사, 전치사 효과가 있습니다. 구사구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부사와 같은 구시를 하는 것으로 두 부자 부사와 전치사 효과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정치가 구단 전치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감탄문은 정말 무엇하거나라는 뜻으로 하우나 멋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멋은 형식은 와, 형용사 명사 주어로 주어 동사입니다. 예문 rather handsome or the man he is는 정말 잘생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우는 형식은 how 형사 부사 주어 동사입니다. 예문 how does the girl she is는 정말 거대한 여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